자, 오늘은 다시 돌아온 포켓몬빵 리뷰입니다. 저는 종류별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자, 이렇게 피카츄 치즈케이크, 푸린 딸기 크림빵, 이게 원래 있었나? 파이리 핫소스빵, 디그닥 카스타드빵, 꼬부기, 달콤파삭, 약간 소보루빵인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찐이에요. 고우스빵, 로켓단 초코롤. 이렇게 총 7종 빵으로 출시를 했어요. 가격은 편의점 기준 1,5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사면 1,200원. 하나씩 뜯어서 빠르게 한 입씩 맛보고 후기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리의 핫소스 빵. 얘는 실 뒤집어 보지 말라고 빵 밑에 스티커 깔려 있어요. 보이는데? 고라파다? 오? 완전히 뭐 창렬한 빵은 아니네요. 속이 나름 차있어. 야, 이거 신라면보다 매워요. 핫소스 빵은 진짜 맵다. 피카피카 치즈케이크. 뭐 흔한 빵 종류. 우와, 피카츄를 안 먹어봐도 아는 맛이죠. 우유랑 같이 드세요. 10년 전 기억이 돌아왔어요. 쪼는 맛이 있어야지. 뭐지? 봐도 모르겠어요. 부자들은 빵 이렇게 해가지고 빵 버렸어요.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 크림빵. 오! 대박! 가끔 이럴 일이 있다니까? 스티커 두 개 들었어요. 와, 대박. 로또 사야겠다. 근데 이러면 보통 스티커가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이거 그건가 보다. 그 뭐야, 별가사리? 불가사리 진화하네. 얘는 왜 이러지? 삼립이 이러면 안 되는데? 창렬하지 않아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크림이? 애들 빵이라 그런가? 그래도 다 맛있게 만들었네. 꼬부기 빵, 이건 아예 처음 봐요. 그 약간 멜론빵 같이 생겼는데 얘는 와, 이상해 꽃이다. 나 이상해 꽃 좋아하는데. 이거는 소보루빵에 설탕이 핀 맛. 살 겁내 찌겠다. 오! 민용! 그 다음 디그다 카스타드빵. 삼립이 왜 이러지? 좀 작정하고 만들었나봐요. 잼 같은 게 나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까지 중엔 제일 맛없어요. 자, 이제 대망의 고우스빵. 아, 이거는 안에 딱 따보시면 잼이 잘못 땄는데 아무튼 이렇게 초코잼이 들어있어요. 양쪽 따서 아마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잼이 들어있고요. 맛있어. 짜라짜짜짠. 얘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 힘들다. 초코롤 먹는 중인 거? 아니, 이러지 맙시다. 그 편의점 사장님들 힘드시게. 초코롤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먹으면은 OS처럼 초코롤 살짝 녹여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어, 진짜 망단형이다. 맞췄어. 초코칩도 여전히 들어있고 그때 그 맛. 저는 사실 이 스티커가 많아요. 원래 띠부띠부씨를 모아가지고 포켓몬 스티커, 뭐 원피스도 여기다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집에 한 1000장 넘게 있어요. 망나뇽 맞죠? 망나뇽. 포켓몬 번호 붙어있고 망나뇽. 캐릭터 크기 자체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더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더 궁금해하실 것도 없을 것 같고. 포켓몬빵은 이번에 뭐 20년 만에 나온 건 아니고 20년 전에 저희가 모았었지만 10년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꾸준히 나왔어요. 이렇게 제 또래 분들은 아예 모르실 만한 포켓몬도 있었고 핫소스빵이 생각보다 괜찮고 초코롤 고우스 그리고 피카츄 치즈빵이 맛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마트에도 잘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아서. 그 어릴 때나 하는 짓이지. 예, 요즘에는 이거 스티커 이거 뒤집어 보지 마세요. 우리 이제 어른이니까 이 쪼는 맛이나 즐기면서 그냥 깔끔하게 사도록 합시다. 제가 이거 스티커 자랑하려고 꺼내온 건 아니고 빵은 유통기한 때문에 못 보내드리니까 이 스티커라도 제가 중복되는 게 몇 장 있어요. 많지는 않고 한 뭐 20, 30장 정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착불로 아니고 선불로 보내드리니까 마음 편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요리 이런 거 말고 맛있는 요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자취 생활하세요. 빠이! 와, 이거 언제 다 먹냐?